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민트 예배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전도 축제 플러스 원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 초청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요한 교수님이시고요.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종교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뜨겁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시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의 진술을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때 많은 그러한 그 떨림과 또 긴장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호응해 주시고 큰 은혜 받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을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요한 교수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올라왔다고 했는데 떨려 보이시죠? 사실 저는 이런 주일 예배 설교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왔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필동에 있는 영락교회 11시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주일 예배가 아니고 9시 반 예배를 드린 장년부들이 다 따로 모여서 강연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초청을 받아서 그때 한번 했던 것도 사골 우려먹듯이 한번 더 우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편한 마음으로 오려고 했는데 심지어 플러스 원데이,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플러스 원데이라는 말을 듣고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기독교인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하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어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 플러스 원데이라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낯선 말씀일 수 있겠지만 교회 계속 오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우리 김석형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오면서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교계의 어른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독학생들이 그분을 모셔서 몇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분을 모셔다가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영향을 끼쳤던 여러 말씀들 중에 제가 유학 시절에는 뭐 완전히 밤을 새면서 코피를 콧물처럼 닦아가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에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가 선물로 그 테이프를 줬는데, 설교 테이프를 줬는데 그걸 들으면서 나 공부하다 죽어도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거 순교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기 전에 그 목사님이 그 90년대니까 한국 교회가 팽창되던 때고 천만 성도 자랑할 때인데 이거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2천만 원 하는 성도 3명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한국 교회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가진 것 모두를 드리는 두랩돈 바친 과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젊은 나이 때 20대 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인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또 95% 기독교인은 가짜다. 100% 기독교인이 아니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김동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압권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존귀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제가 기독학생의 지도를 여러 해 했고 지금도 이제 기독학생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전 교수님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교수 그럼 왠지 직위 같잖아요. 선생님 그럼 관계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저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선생님 저 여자친구 사귑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제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그 친구가 너를 존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학생들 앞에서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공허합니다. 저는 스무 살 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한 지 만 17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다 돼가죠. 스무 살 때 만났고 연애를 오래 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다 만났어요. 같이 율동 준비하다가 만나서 몇 년 친구로 있다가 결혼해서 이제 17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해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을까요?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이 전혀 없을까요? 100억을 주십시오 기도해서 작정하고 사업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억을 벌면 우리의 모든 허함이 다 채워지고 우리의 욕심이 다 가득 채워질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랑으로, 돈으로, 어떤 관계로 우리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지어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채우면 우리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에 가장 공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시도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채울 수 없다. 돈이건 사랑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 하나님 안에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도 많이 부어주셔서 넘치는 듯한 그 느낌, 그 충만함은 우리를 그 형상에 따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존귀한 축복 가운데,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의 존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에게 30분을 주셨는데 3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읽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이 좋지는 않지만, 에코가 맞나요? 좀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에코를 좀 죽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왠지 연예인 되는 느낌인데요, 노래방 마이크 느낌인데요.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제가 먼저 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따라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되셨는지가 뒤에 나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개탄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에서 개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 지적인 설교에서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란 말 안 쓰죠. 한 번 더 씁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연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이건 확고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읽기 시작한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하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란 말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자녀란 것만 기억하고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에 위기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자 종이란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녀이자 종이다. 이 미묘한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녀이자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만 생각하고 살면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가 내 주인이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이면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손 들어보세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연극 같은 거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눌자리가 없어서.
말 먹이통에 누웠어요. 침대가 없어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는 도망간 노예들, 종들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뱅이로 태어나셔서 노예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종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먼저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래 신약성경의 하나님은 그래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니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삭을 바치기 한참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이름이 바뀌기 전에,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를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죠. 신비한 경험이에요.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데 뭔 말이야, 이게 내 상상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들려오는 그 음성에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그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이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놓고서 쪼개라고 하시죠. 그리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방식은 이건 굴욕적인 약속의 방식입니다. 굴욕적인 약속의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고기를, 그 동물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둘이 같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둘이 같이 지나가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자가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주 무서운 약속이에요. 어느 한편만 지나가면 전쟁에서 진 쪽이 이제 항복 맹세를 하고 내 맹세를 어기면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이렇게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할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굴욕적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때도 무조건 명령한 게 아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셨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한 것, 이것은 광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를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졸리죠? 좀 업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왠지 장사꾼 같아 보일까 봐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할 수 있는데, 좀 일어나시고요. 새로운 부신 분들이 좋을 수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이 맥락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17장 10절에 종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시작하시고 종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에서도 큰 소리만 치면서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낮아진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그 누가복음 17장의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조를 했는데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늦었다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언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종으로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녀이자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은혜로 자녀가 된 종이 아버지의 영,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 성경에서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웃들로부터 힘을 얻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더불어 살라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나는 교회 교인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맞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군림하는 자세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종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를 강조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 그게 더 올바른 순서겠죠. 그게 올바른 순서겠지만 이웃의 사랑 역시 빼먹을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하나님 명령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은 전부 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반드시 덧붙여 놓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만 강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하죠. 그 이웃의 종이 되면 손해만 보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웃의 종이 되면 이웃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QCT에 보면 제가 11시 반에 마쳐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11시 반이 됐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희게 변하셨는데 희게 변하셨을 때 두 구약의 인물이 좌우에 나타나죠. 하나는 누구죠?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가 참 유명한 기도들이 있죠. 모세의 기도는 어떤, 제가 말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저 그만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실 때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가족들 중에서도 개척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하셨고 뭐 이렇게 뭐 친척들 중에도 여러 분이 있어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동역자를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장로들을 세워주셨죠. 하나님 이제 그만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주신 해결책이 뭐였냐면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을 다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나타난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전 인생 중에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살았던 건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다녔습니다. 가뭄이 올 거라고 숨어서 3년간 지내다가 그리고 바알과 아세다 사제들 850명을 백성들과 함께 죽이고 의기양양했는데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보니까 다시 도망을 가는 거죠. 단 하루였습니다. 의기양양했던 날들은. 여러분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갖고 예수님을 태우고 갔는데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요. 그때 이제 그만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교수가 된 지 10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안정되게 살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제일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땐 유학 시절 같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같아요. 그 전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떡하고 물을 주시는데 많이도 안 주세요. 조금 간신히 살만큼 주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세요.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는데 동굴 앞에 들어가 누웠어요. 자꾸 튕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강한 바람이 바위를 가르고 산을 부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자연과학자들 같으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이 팔레스틴 계곡에 들어와서 강한 바람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자연과학자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이후에 강한 바람, 지진이 일어났고요. 바람은 혹시 땅 속에서 일어난 이 진앙으로 이 땅이 흔들리면서 바람까지 같이 동반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엄청난 현상이 밖에서 일어나는데 동굴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가 그걸 따라가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거기서 주목하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주제가 아니고요. 좀 빗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해도 된다 그러셔서 좀 마음대로 하다가 빗나갔는데 그때도 그 동굴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네 이웃들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라. 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야 그 말 듣지도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너 네 뒤를 잇게 하라. 엘리야는 그 이후로 엘리사와 같이 동역하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웃이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때로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제 기독학생 그 제자들이 저의 동역자이고 제 스승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스무 살 젊은 나이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신입생들이 올 때마다 한 명에게라도 더 우리 기독인 모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추운 데서 차를 끓여서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젊은이들이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겐 스승입니다. 동역자들이고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학교에서 기독교수협의회 혹은 기독교수로서 학생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지낼 수 없었을 겁니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믿는 자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폭력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동역자일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허함을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밖에 가면 이 인문학으로 채울 수 있다고 인문학 강연을 하면 돈을 많이 줍니다. 요새 인문학이 나름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녀이지만 동시에 종인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깁니다. 그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섬겨서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행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